별로. 그래서 일정 거르기 전에 엄마 요거트 먹을 거면 좀 덜어. 앉아. 앉아. 우렁이 맛있어. 어? 오늘 점심 먹고 숙직실에서 바로 자야겠다. 오지 마지 진짜. 늦게 가서 깜짝 너무 많이 자. 엄마 키위 하나만 잘라주라. 오늘도 일주일 동안 먹는 걸 기록해볼 거예요. 그리고 또 나름 잘 먹게 되기 시작해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잘 챙겨 먹는 그런 브이로그. 오늘은 어제 잘 먹지. 짠. 이거 그때 무슨 키위더라? 할라 스위트. 단단한 게 좋은데 달달해. 잘 먹었습니다. 이거랑 샐러드랑 아보카도랑 찹쌀우니 가져가요. 좀 늦었지만 빠르게 준비를 하고 오늘 뭘 찍을 건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건강하게 먹는 브이로그를 찍어볼 거예요. 제가 회사 다니면서 위가 많이 안 좋아지고 회사에서 소화가 잘 안 돼요. 이게 직장인들 고질병인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좀 그 분명히 샵에서 받았던 메이크업도 입업을 했던 것 같은데 왜 내가 하면 느낌이 다를까? 하여튼 저 요즘 아이폰 미니 11 팔고 미니 살까 되게 굉장히 많이 고민 중이거든요. 어쨌든 오늘은 함께 잘 먹는 아침, 점심, 저녁 잘 먹는 브이로그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뭘 먹는지 다시 돌아온 입 짧은 먹방 시리즈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아, 물론 커피를 마시고 있어서 찍는 거예요. 아우 맛있어. 회사에 있으면 하루 종일 앉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게 밑으로는 막혀있고 위로는 가만히 정체돼 있으니까 소화가 잘 안 돼요. 회사에서 잠시 해봐요. 안녕. 여러분 점심은 뭐니뭐니 해도 혼밥이 있죠? 음식을 좀 싸왔어요. 저는
보통 뭔가 약속 없으면 싸우는 편이에요. 회사 식당이 그렇게 4,500원 퀄리티를 못하는 것 같아서 차라리 4,500원 주고 사 먹을 바에는 집에서 싸가는 게 돈도 절약되고 말. 저의 점심은 정말 음식물 쓰레기 같지만 그 샐러드 믹스에다가 아보카도 반 개. 물이 진짜 많이 생겼네. 근데 뭐 자리가 약속 있어서 밖에서 먹는 것도 좋은데 밖에서 먹으면 맛있는 걸 먹겠죠. 그런 것도 좋은데 약속 없으면은 간단히 먹고 숙직실 가서 자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아까 빵도 데워왔는데 석탄 같긴 한데 회사 앞에 엘샌드위치라는 곳에서 파는 비건 빵인가? 건강 빵? 그래서 막 우유, 뭐 밀가루 이런 거 안 쓰고 그래가지고 엄청 빨리 딱딱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목 맥히는 그 바게트 같은 맛이거든요. 바게트같이 담백한 딱딱한 빵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실 맛? 저는 바게트 치아바타류 진짜 좋아해서 좋아하는데 짠 빵보다는 담백한 빵을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단 빵? 짠 빵 별로 안 좋아해요. 피자빵, 소세지빵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먹다가 너무 소리가 큰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한 입 먹고 내려놨죠. 완전 호텔 레스토랑 뷰 아니냐며. 비록 음식은 호텔 레스토랑스럽진 않지만 아니 내가 있으니까 호텔 레스토랑스럽지. 날씨 너무 좋다. 밖에 안 나가고 이런 뷰에서 밥 먹는 거 너무 좋네. 밖에 나가면 돈만 쓰고 아까워 아까워. 그래서 건강해. 건강 물 좀 가져와야겠다. 봐봐 물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얼마나 좋아. 근데 확실히 갑자기 물 먹으니까 확 배부르다. 이거는 지난주에 제가 그린 요거트랑 같이 가져온 과일인데 다 못 먹어서 그냥 얼려놨거든요. 샤인머스켓 얼린 거랑 베리류예요. 하.. 얼려. 회사에 올 때는 확실히 뭔가 가방이 크지 않으니까 점심을 싸와서 쇼핑백 같은데 들고 오기가 훨씬 수월한 것 같아요. 솔직히 학교 다닐 땐 되게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학교 왔다 갔다 할 때 노트북 들어있는 큰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게 좀 되게 고통스러웠거든요. 빵 브이로그 같은데 샐러드 먹는 거 본 적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나 같아도 샐러드 먹는 브이로그 절대 안 볼 것 같은데. 하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이걸 찍는다고 해서 일부러 살찌는 맛있는 걸 먹을 수는 없는 법이고 지금 혼밥을 하는데 치킨을 시켜 먹을 수도 없는 놀이잖아요. 저는 맛있어요. 짠, 깔콤. 저는 이런 맨빵이 왜 이렇게 맛있을까요? 특히 바게트 같은 좀 바삭바삭하고 뭔가 구운 맛이 나는 얘는 찹쌀우니. 다크초코랑 블랙카카오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이게 진짜 떡이랑 빵 그 중간 식감이에요. 브라우니 같기도 한데 쫀득쫀득한 브라우니? 그렇다고 해서 꾸덕하진 않고 반죽에 가까운 느낌. 그렇다고 해서 막 반죽 맛이 아니라 아니. 저는 얘네를 이제 뭐 다이어트용으로 먹는 건 아니고 소화가 잘 되는 빵 위주로 찾아 먹습니다. 아 이거 봐요. 돌이야 돌. 아 저 그릭 요거트 실패, 오브 실패했습니다. 원래 그 냄새가 나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유 썩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보니까 괜찮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릭 요거트 맛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그 뭔가 뭉친 치즈 식감, 그리고 저 찹쌀이가 간식으로도 괜찮아요. 회사 간식. 짠. 지금 여기 진짜 더러워요. 이렇게 더러운 거 빨리 치울게요. 키위랑 찹쌀은이 나머지는 나 일하다가 간식으로 먹을게요. 이렇게 먹으면 묵직한 기분 없이 배가 적당히 차서 너무 좋아요. 일을 할 에너지도 있어서, 그리고 내려가서 숙직실에서 누울 때도 막 올라오지도 않고. 그럼 이제 다 먹었으니까 요거 다 치우고 숙직실에서 가서 잘게요. 오늘 저녁 안 먹으니까 간식 먹을 때, 그리고 내일 만나요. 안녕. 오후 4시 반, 세상에서 제일 당 떨어지고 커피가 필요할 시간. 저는 지금 커피를 사러 갑니다. 짜잔! 헤헤. 선배께서, 제가 결제를 했는데 선배께서 제가 사주신다고 해서 환불하고 이 파이까지 얻어먹었습니다. 감사해요. 전 다시 일을 하러. 안녕히. 짠. 늦저녁. 그 전에 매트포 갈릭에서 먹다 남은 밥이에요. 맛있다. 한 숟갈만 더 먹어야 돼. 이만큼 남았는데. 맛을 계속, 아니, 맛있어서 계속 먹게 되는데 큰일 났어. 트와일라인. 아무리 봐도 에드워드보다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훨씬 잘생겼어. 잘 먹었습니다. 어? 더 할 것 같다고? 더 할. 안녕하세요. 별로.
안녕하세요. 별로. 저는 점심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정말 먼 데서 미래에서 친구가 와가지고 친구랑 저쪽 광화문 너머에 이제 경찰청 쪽에 있는 힐사이드 테이블 가기로 했어요. 친구가 살짝 저랑 좀 비슷하게 소화 잘 못 시키고 그런 친구라서 만나가지고 오늘은 굉장히 건강한 음식을 먹을 겁니다, 여러분. 난 건강의 대가니까. 밥을 먹을 때 그 광화문을 넘어가서 밥을 먹진 않거든요. 좀 멀어서. 근데 오늘은 오랜만에 좀 상쾌하게 그쪽을 넘어가서 밥을 먹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네. 어떻게 건너가지? 아, 그리고 너무 배고파요. 오늘 아침을 못 먹었는데 그 오전 내내 또 간식을 먹을 시간 없이 일을 해버려가지고. 아, 여기 건너는, 아, 이거 중앙 지하보도 요거로 내려가는 건가? 그래, 인간은 다 똑똑해서 길이 있어. 내 인생의 길만 없을 뿐. 하, 배고파. 이럴 때 먹는 건강식이 또 얼마나 맛있게요? 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은행 미쳤다니. 야, 어느 게 뭐라고? 이게 너 뭐야? 하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우리 학교 교수님들 나보고 방송 국가라는 거야. 그래서 그 동안 한 거야. 이것도 멋있다고. 단호박이 왜 이렇게 커? 몰라, 난 단호박 이렇게 클 줄 몰랐어. 그냥 양 자체도 많은데? 매일매일 누가 이렇게 차려줬으면 좋겠다. 근데 너는 그래도 너 나름 잘 차려먹잖아. 그럼 엄마는 밥을 하실 필요가 없겠다.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먹는 게 너무 맛있어 보인대. 진짜 그거 있어. 그거 있어.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아, 그래서 내가 일주일에 유일하게 요리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그냥 아예 그냥 대량으로 해버려. 아보카도 샌드위치나. 그게 훨씬 부드러워. 아, 진짜? 13,000원 하지 않냐? 크게 적었으면. 아, 저 직원분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착해. 아니 진짜 스타벅스에 저렇게 착한 분 드물어. 내가 만 스타벅스 같다 그랬나? 맛있다. 나 원래는 아예 아메리카노인데 나는 이디야 거 진짜 맛있다. 이디야 거 제일 맛있어. 너 그것도 먹었어? 아샤츄? 아이스 티에 샤츄가? 어. 맛있어? 맛있던데? 맛있어. 야, 이 티가 맛있다. 나는 먹어. 되게 달아. 그니까 나 이 티가 너무 맛있는 거 같아. 밥줘. 아니 이거 네 개 다 한 거야? 아니 두 개 반 자른 거. 나 두 개 먹으라고? 너 돼지잖아. 그냥 안 먹는 척. 치즈가 막 늘어나. 맛있겠다. 어때? 치즈만 맛있어. 있어 근데? 아니 돈가스 있지. 어디? 맛있다.
불닭 소스에 찍어 먹으면 맛있겠다. 아니 불닭 소스 좀. 역시 불닭 소스는 당근맛에 가르쳐주고 아줌마가 그 재미에 맞추는 거야. 그 당근에서 사람들이 내 거에 좋아요를 누르고 어차피 집에 있어도 무용지물인데 돈 한 푼이야. 열심히 할게. 돈가스만 먹어도 배부른데? 밥이랑 어울리는 짠 돈가스 아니면 겁나. 아, 네, 아침 먹어. 점심에 좀. 딱 요거까지만 먹읍시다. 이거는 남짓살 배불러. 배불러.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배가 너무 부르기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빨리 먹고 해치워야 합니다. 얘는 아까 엄마가 먹다 남은 브라우니 쿠키. 브라우니 쿠키 맛있다. 거기서 거길 줄 알았는데. 짠짠짠. 견과류 맛이 많이 나네요. 이게 떡이 좀 녹아야 되는데 이게 안 녹았을 때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쫄깃한 맛은 덜한데 떡 부분은 입에 들어가면 쫄깃해지고 코코 부분이 되게 아이시해서 맛있어요. 매번 느낀 거지만 착한 떡은 초콜릿에 되게 맛있는 걸 쓰는 것 같아요. 안 느끼해요. 아오 인절미의 티라미수 떡을 먹었는데 너무 제 스타일 아니에요. 너무 느끼해서 너무 잘 물려.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로. 엉덩이. 뿌듯하다. 여기 왜 봤니? 홍시다. 대박. 홍시가 나왔다. 아, 잘 먹겠습니다. 나의 저녁. 아,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 대박 대박. 완전 맛있겠다. 미쳤다. 겹겹이. 뭔가 와사비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올려 먹어볼게요. 완전 맛있다. 대박. 요 쿠나볼 진짜 맛있어. 그래놀라볼. 안녕하세요. 별로. 마켓컬리로 요 세 개 시켰어. 이거 회사 가져가야지. 얘는 회사에서 뺏기면 너무 아까우니까.
안녕하십니까, 문세영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를 사후 보전해주는 안을 비공식적으로 타진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세영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그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청원 기자입니다. 여러분, 제 방이 여기 뒤에가 베란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저녁을 안 먹고, 밥은 안 먹고 싶은데 과자를 먹고 싶어서 엄마한테 밥 안 먹는다 그래놓고선 과자 먹으면 좀 그러니까 몰래 짜자잔, 저기서 저기 과자 박스에서 여기에 옮겨놨어요. 물 끓이는 척하고 얘를 데려왔습니다. 짜잔, 금요일 밤에 꼬꼬무와 썬칩과 함께하는 삶. 지금은 진짜 앨런 머스크도 부럽지 않는 삶입니다. 너무 행복해요. 너무 듣고 싶은데 썬칩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누울 수가 없어요. 꼬꼬무 보면서 막 점심 먹고 아무것도 못 먹었더니 맛이 안 난다. 너무 피곤해서. 아무튼 먹고 잤어요. 안녕. 지켜. 지금 썬칩이 살짝 맛이 안 나. 먹지 마. 굳이. 굳이? 안녕하세요. 별로. 지금 쉬면서 과자 먹고 있는데 얘가 필립스 다크 초콜릿이고 얘가 고디바인데 맛이 확 달라요. 그러니까 따로 먹을 때는 그냥 둘 다 맛있어서 몰랐는데 확실히 고디바가 훨씬 더 고급진 느낌이. 필립스 먼저 먹어야 돼. 봐, 훨씬 커요. 이거 봐. 얘만 먹으면 또 맛있다. 근데 이거 먹으면 확실히 달라. 초콜릿이 훨씬 맛있어요. 완전히 크리스마스 아니냐며. 어, 여러분,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별로. 돌리지 마라. 왜? 좋은데. 뭐가 좋아? 와, 맛있겠다. 내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이 기준에 맞추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여기는 이 콘치즈가 찐이야.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깻잎에다가 쌈물을 올려서 쭈꾸미를 소스에 찍어서 날치알을 올려서 콘치즈를 올려서 먹는 거란다. 짠. 맛있지. 꾸득하고. 오랜만에 먹어서 더 맛있죠. 아, 왜?
어, 개짜증나는데? 야, 번호 알려주지 말지. 아, 내가 핸드폰이 없어서요. 제가 핸드폰을 안 키워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체 부르네. 이거 맛있어. 오늘도 맛있게 먹는 영상이었길 바라며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유익하고 재밌게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